자, 법인 영업 혹은 자산과 영업 이식 강 상속세 프로세스 보시겠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마지막은 결국은 뭐죠? 상속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자가 돼도 마지막은 자식들한테, 상속인한테 이전해 주는 게 플랜이고, 법인 사업자도 결국은 회사를 잘 키우시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거 잘 키워서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고,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야 또 문화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 항상 상속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시면 주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주식 가치가 높으면 상속가액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개인이라 그러면 개인용 자산 다 합한 게 상속가액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사례를 했었습니다만, 상속재산이 만약에 60억이면요. 자식 두명 있다고 가정할 때 상속재산 60억에 10억 세금 나왔습니다. 이게 80억이면요. 세금은 18억 정도 나왔고요. 상속재산이 100억이면 그러면 세금은 28억 정도. 이렇게 나왔죠. 문제는 요 재원이 없는 게 문제였죠. 그러면 상속세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상속세 상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세 프로세스를 보시면 상속세는 어르신께서 남긴 재산,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서 뭐 빼요? 공제할 거 뺍니다. 공제할 거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돼요? 과세 표준이 남죠? 그러면 이 과표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면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상속세입니다. 그럼 요거 어르신께서 남긴 재산, 요게 뭐예요? 요게 상속재산이죠. 근데 살아서 증여한 거는 뭘 해요? 증여재산도 상속으로 합산하는 게 있죠? 몇년 이내에 합산해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합산하죠. 그리고 돈을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이내 혹은 2년 이내에 급처분되시잖아요. 액수가 크게. 그러면 세무서는 의심하는 거죠. 최근에 돈이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경로를 입증해라. 입증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어딘가에서 숨어서 상속됐거나 추정하겠다.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가액은 첫 번째,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죠. 상속재산. 살아서 증여한 거, 합산 증여재산. 그 다음에 땅에다 묻어버린 거, 숨겨놓은 돈, 돌아가시 전 급처분의 재산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재산을 처분했으면 그 다음 경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로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속으로 추정하겠다. 세 가지. 상속재산, 증여재산, 추정재산을 모으고 이게 전부 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죠.